곧 추석인데 아직까지도 많이 덥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내가 권하노니 더울지라도 여러분 늘 주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14장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교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12장부터는 우리가 12장, 13장을 이제 보아왔지만 그 교리적인 부분을 토대로 복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이제 삶으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12장부터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서신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첫 부분은 바울서도가 그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교리적인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 그 후반부에 가서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삶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적용하면서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후반부가 아니고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앞에 그 바울 서도가 얘기하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뭔지 모른다라고 하면 뒤에 나오는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삶은 그는 말씀의 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요, 예, 내가 갖고 있는 의와 열심으로 사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실수가 많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오늘 마지막도 나왔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다 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바울서신을 읽을 때 특별히 앞부분을 주목하여서 곱씹고 잘 모르고다 할지라도 여러분 곱씹으며 묵상하면서 그 앞부분을 여러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곱씹어서 내 것이 되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안 살게 될까요? 살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삶으로 안 나간다. 그러면 그 말씀을 잘못 깨달은 거죠. 그 말씀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11장까지 내용을 오늘 로마서의 11장까지 교회적인 부분을 여러분 다 들었는데 다 아시겠습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톡 곱씹어야 되죠. 아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모르면 장땡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덮어놓고 믿어 그랬잖아요. 요즘 덮어놓고 어떻게 믿어요? 목사님 저희들도 예전 같으면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아주 좋았겠죠.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러면은 그걸로 그냥 목사님 한마디에 다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무식하게 어떻게 덮어놓고 믿어라 그러지? 유튜브를 보면은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해석해 놓고 있잖아요. 교리적인 앞부분이 여러분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야 된다고 여러분 꼭 믿고 앞에 있는 교리적인 부분들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바울서도가 11장의 그 모든 복음에 나타난 그 종소로서의 말씀을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한 다음에 끝내면서 어떻게 끝내냐 여러분 한번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을 33절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전해진 그 복음의 능력 우리를 살려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뭐 어떻게 하냐? 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그 하나님이 일하심이 세상에 봐서는요 이거 너무 멍청한 거죠. 아니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모든 거를 갖다가 한다? 하나님이 정말 신이 맞아? 살아계신 게 맞아? 라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사도는요 깊도다. 어떻게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원대한 우주적 계획이 그 복음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거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 기쁨 속에서 나오는 풍성함이다. 그 헤아리지 못한다. 이렇게 바울서도가 찬미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 절은 어떻게 합니까? 36절 보니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맑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부터 나오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행해지고 그분께 돌아간다. 영광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미하며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2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우리 여기가 화요일날 보았지만 그러므로가 전체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콕 집어서 얘기하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죠. 가장 그 복음의 정수여 이 로마서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늘 달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다 이렇게 밑줄 쳐져 있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 특별히 모든 11장의 내용을 전체로 담지만 핵심적인 걸 얘기한다고 하면은 예, 요 중심 가장 주제인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 가운데 뭐가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저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거는 구원 못 받았다라는 거 내가 지금 실토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즉 구원의 능력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사도가 그 11장까지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서 12장부터 나오게 되는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능력,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했을 때 우리는 뭐 이런 능력 주십시오, 저런 능력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하잖아요. 근데 바울사도는 어떤 걸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16장까지 가느냐, 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막 병 고치고 뭐하고 능력이 되겠지만 그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관계적인 삶에서 깨진다, 관계가 안 된다, 막 틀어진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언약적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해 곧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냐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인 구원을 내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여러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적인 막 능력,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인 능력만을 원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예수를 죽이는 그걸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만 그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13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어디와의 관계가 나오는 겁니까? 국가와의 관계가 나와요. 국가의 관계. 복종하라 권세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부어주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우리가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국가에 대해서요, 그냥 으쌰으쌰가 아니란 말이야. 기본적으로는 그 관계에 있어서 복종해야 된다의 복종. 오늘 1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14장에서는 어떤 관계를 말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된다. 믿음이 연약한 자와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뒤에 쭉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먹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날에 관한 것.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먹는 것 때문에 이게 치사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14장에서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 합니까? 너희가 받되. 3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래요. 1절에서는 너희가 받으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죠. 15장 여러분 7절도 보십시오. 15장 7절. 15장 7절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연약한 자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훈계를 하고 가르치고 고치려고 우리가 들어두고 먼저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먼저?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받는 게 뭐냐 말이에요. 받는 게 그 근거가 먼저 어디서 나와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를 받으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를 받아야 돼요. 근데 먼저 특별히 연약한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먼저 연약한 자를 한번 봅시다. 받는 거는 구해보고 2절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서 보세요. 그 연약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채소만 먹는다. 채소만 먹는다. 5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그 날 어떤 나를 저 날보다 더 낮게 여긴대요. 연약한 자가.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서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그 연약한 자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서는 채소만 먹고 예,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낮게 여기기 때문에 요 날만 중시 여기고 또 21절에서는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로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연약한 자들은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들이냐고 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계속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던 그러니까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 날은 저 날보다 소중한 날이니 소중한 날이니 그 율법을 지켰던 그래서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특정한 날들을 지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해 연약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 어떻게 합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너 참 특별하다. 넌 왜 이러니?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한다? 그 모든 거를 먹을 수 있고 이 날이 전날보다 특별하다가 아니라 모든 날이다, 주의 날이다, 괜찮다. 그걸 하고 있는 내가 그들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고 저 연약한 것 같으니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먹어 이런 삐딱한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들 다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로마교회 안에는 요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받으라 받으라 계속 얘기한다는 거는 로마 공동체 안에 이런 연약한 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보다 누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받아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제자강속교 안에 이렇게 연약한 자보다 더 복음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신실한 구원받은 백성이 더 많다라고 하면 오늘 권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 연약한 자들, 아직 일어서지 못하는 그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받아주라, 받아주라. 그래서 이 받으라는 얘기가 단지 그들을 그냥 교회 지체들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뭐냐면 어떤 사람의 가정이나 아는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우리 셀 안으로. 정식으로 그냥 등록하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우 이게 아니고요. 정식으로 우리 교회 한 가정된 한 교회된 우리 지체 속으로 우리 무리 속으로 그들을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연약한 것들 죄스러운 것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형제 자매로 대우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뭡니까? 교회 사랑이 없다는 거잖아요. 먼저 손을 안 내민다라는 거예요. 손을 안 내민다는 거예요. 또 먼저 저건 또 뭐지? 또 어디서 심하게 얘기하면 또 어디서 또 굴러온 또 먼저 어떻게 해요? 정식으로 우리 교인된 자들을 형제 자매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그들을 받아내라. 왜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대요. 주가 그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런 서로 친밀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비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본 3절에서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들 공동체는 4절, 5절, 6절, 쭉 9절부터 보면 먹어도 먹지 않아도 다 뭐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거고요. 그 나를 낮게 여기고 혹은 이 나를 더 좋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도 뭐다? 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다 한다. 이러면서 8절 보십시오. 7, 8절 보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것이로다.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구원받은 백성은 아직 그렇죠? 일어서지 못한 것 같아요. 연약한 자. 이런 믿음의 연약한 자라는 거는 믿음이 뭐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직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통해 이렇게 죽음으로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냈는지 대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직 미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라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에요. 그들도 연약한 자들도 먹지 않아도 누구를 위해 먹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런 건 안 먹어.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안 먹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그 나를 특별히 지키려고 하는 것도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더 믿음 좋아하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를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날도 다 주를 위하여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자들, 여러분들은 강한 자라고 하면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먹어도 괜찮다라고 먹습니까? 다 주를 위하여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한몸된 교회 공동체,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탁월한 복음의 능력에 나타난 구원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 먹는 문제로 이 나를 저 나를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그런 걸로 서로 비판하고 왜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들을 연약한 자들을 돕지 못하고 그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고치려 들고 가르치려 들려고 한다는 거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야 되고 이것이 정말 진짜다,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겁니다. 9절에서 보십시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요. 그러면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주인입니까? 따로 주인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요, 여러분. 그의 주인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강하게 일으켜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세움을 받았는데, 나도 때로는 연약한 자였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관계적인 것을 통해서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먹는 것, 음식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죽고 사는 문제로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아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요. 이 날을 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핵심은 뭡니까?
하나를 이루어야 돼. 하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요. 관계를 통해 하나를 이루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곧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요. 지금 하나됨을 이루고 있느냐예요. 하나됨을 이루고 있느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럼 먼저 늘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안에 거하는데 너는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면, 아까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7절에 계속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계속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는 나를 도망가려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떠나 이 세상에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그걸 통해 너가 살려고 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너에게 간다. 난 너희 안에 들어간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해보기 위한 의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평강과 희락은 뭡니까? 그러한 관계회복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의를 주시니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니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결과는 뭡니까? 평강, 화평이에요. 예수님도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 무리 안으로 들어와서 직접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희락이, 기쁨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사귐을 위해 우리를 그 영광의 사귐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적 의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의 교제를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의를 주십니다. 또 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낮아짐,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영광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셀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공동체 지체 안에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사랑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먼저 용납하고 사랑의 책임을 지는 것. 그랬을 때 서로 연합된 그 평강에 화목된 공동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정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민족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펼쳐지고 있다고 하면 그 가정과 교회와 그 민족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고 있고 의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사귐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부어줌을 말미암아 나오는 결과는 화평인 거예요. 관계의 화평과 우리 가정의 화평과 우리 교회의 화평 속에 나오는 그 기쁨의 충만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해져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계속 강조합니까? 연약한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제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 연약한 자를 받기 위해서, 그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 빨리 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어.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를 한 공동체 안에 세우기 위해서 그가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주장하는 것도 하지 말고 내가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강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해라. 그 약한 자 앞에서 과시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11장 마지막 우리 바울사도가 교리적인 복음의 그 정수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마쳤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미니라.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하나님 앞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였죠.
실천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 영광을 갖고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관계적인 그 삶을 통해 의와 평강과 실학의 공동체에 여러분 마침은 또 무엇으로 맞춰야 될까요? 로마서 마지막 절을 한번 봅시다. 16장 26절 끝부분과 27절 말씀 함께 마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6절에 나와 있는 이 복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삶에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민족 안에 이 마지막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끝마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내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그 연약한 자 먹지 못하고 어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내가 볼 때는 참 바보스러운 것 같고 아직도 왜 저러나 라고 하는 그 연약한 자를 나는 어떻게 대우하며 그를 맞이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를 받고 있습니까? 그는 강한 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라고 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왜 그를 받지 못합니까? 나는 여전히 내가 왜 살기가 등등하여 그를 비판합니까?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아직 왜 나는 내가 주인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셀 모임이 시작됐죠. 우리 셀 안에도 그런 풍성한 은혜의 교제의 나눔들 관계적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먹는 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문제와 비판이 일어나지 않고 오직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일어나는 우리의 셀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의 능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직 이 구원의 능력은 죽음으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 연약한 자를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면 주님 먹지 않게 하시고 그를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여전히 비판이 일어나고 있고 그 연약한 자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더 주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는지 이 공동체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먹는 것으로 하나님 또 다른 것으로 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소서. 우리의 셀과 함께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안에 나타나는 고백은 주여 모든 영광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고 주께로 말미암게 주께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오늘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직도 연약한 내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그 능력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만나야 되는 사람들 안에 주님 나는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 그를 받아야 되는지 복음을 통해 받아들이고 복음을 통해 만나고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내 삶의 마지막 고백이 나로 말미암는 것은 전혀 없고 오직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맞춰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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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로 말미암는 그 영광 때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다시금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살리소서. 연약한 자를 받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옵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